아니, 나 뭐 또 잘못한 거 있어? 운동장 가야 돼? 아니. 아유, 이거 그냥 와이프가 염라 대왕처럼 보이면 큰일인데, 어? 네 얼굴 보자마자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으니 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? 너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야. 진짜 너. 근데 너 왜 나와 있어, 야밤에 여자가?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. 난 1초라도 늦게 보고 싶은데 이게 바로 비극이다. 있잖아. 너 앞으로 절대로 나와 섰지 말어. 왜? 난 그러고 싶은데.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버스 대수세워 가면서 그게 뭐야?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해? 바보 같은 짓 아니야. 어디쯤 오고 있을까? 종로 3가 통과했을 거다. 아, 서대문 로타리 돌았다. 재밌고 행복한데 뭐. 딴 남자들이 너 흘끗거리고 안 봐? 몰라. 나와 있지 마. 기분 나빠. 무슨 상관이야? 난 상관 있어. 딴 남자들이 일치라도 널 보고 있는 게 싫어. 정말? 그래. 아, 보고 싶었다. 나 그렇게 좋으니? 응. 뭐만큼 좋아? 하늘 땅 땅만큼. 왜 좋은 건데? 사랑하니까. 왜 사랑하는데? 왜가 어딨어? 결혼하기 전보다 더 좋아? 응. 왜? 완전 무결한 내 거니까. 나 괜찮지? 응. 멋진 남자지? 응.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. 왜? 울스칸드로 잠깐 가자고. 아유, 생각하는 게 그죠. 아유, 거프다. 있잖아.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가자. 집에 가면 밥 있는데 뭐하러.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. 너 그거 저 이 동네에서 제대로 하는 데 없어? 어? 시내까지 나가? 그럼 스파게티. 마찬가지야. 집에서 된장찌개 먹자. 된장 끓여놨지? 나 스테이크 먹고 싶단 말이야. 제대로 못한다니까. 못해도 상관없어. 음악 있는 데서 마주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. 아유,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이거 피곤한 일이구나. 야야야! 아유. 맛 없어? 무슨 취미인지 모르겠다. 난 된장 생각이 굴뚝 같다.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. 돈 네가 내는 거야. 네가 먹자고 그랬으니까. 나 돈 하나도 안 갖고 나왔는데. 아니 너 그럼 돈도 없이 먹자 그런 거야? 세상에, 결혼하고도 네 돈 내는 따지는 거야? 결혼하고도 내가 내? 아니 넌 딴 여자랑 다르잖아. 너 부자 아니야? 그 돈으로 밥 사 먹고 차 사 먹고 그래? 그렇게 써내버려? 암튼 난 돈 없다. 좋아 그럼. 나 잡혀놓고 가서 우리 아빠한테 연락해. 바깥 갖고 와. 나 찾아가라 그래. 그래 그럼 내가 꿔줄게. 응? 이자 3부야. 정말 치사해서. 3부 너무 많은가? 2부. 줄게 3부. 누나 마중 나오는 거 말씀드렸지? 응. 기분이 썩 나쁘진 않은데? 응? 얼굴까지는 안 보고 목까지만 탁 보고 있으면은 너 아닌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것 같고 말이야. 뭐라고? 너도 내 얼굴 보지 말고 이 목까지만 봐. 어? 그럼 아직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랑, 나 아닌 다른 남자랑 있는 것 같을 테니까. 아직도 결혼 안 한 남자고 싶어? 난 결혼으로 속박당하고 싶은 기분 농담으로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. 어? 그건 너도 알잖아. 너 때문에 난 완전히 희생양 된 거니까 뭐 억울하고 뭐 분할 때가 한두 번인 줄 아니? 예를 들면 어떤 때? 7살짜리 그 꼬마 입원 환자가 들어왔는데 걔 엄마는 정신이 번쩍 나는 미인인데 미모녀야? 걔 이모는 글쎄 벼락치더라. 얼마나 미인인지. 야, 나 그렇게 특별한 여자 처음 봤다. 어? 이건 뭐 영화배우 탈레도 나가서 걸레질 해라더라. 응? 그 누구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? 글쎄, 비슷하다고 해야 할 사람이 없겠는데 워낙 이 특별한 데다가 이 급수가 달라서 말이야. IQ가 102할 거야. 50 이하면 어떠니? 쳐다만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 IQ도 50 이하로 떨어지는데. 허풍 떨지 마.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아. 더운 밥 먹고 내가 식은 소리 하는 줄 아니? 응? 대박, 그냥 체격은 얼마나 늘씬하고 이 섹시한지 말이지. 응? 인어 공주 같아 그냥. 인어는 물고기야. 비린내라는 비닐로 덮여 있다고. 얼마나 김이 새는지 말이지.
우리과 인턴 레지던트 결혼한 사람들 다 억울하대더라 결혼한 거. 그만해. 허풍이라도 과연 유쾌하지 않으니까. 그래. 어? 뭐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에도 좋지. 허풍이라고 쳐. 응? 속 편안하게. 아니야? 아니야. 결혼 반지 빼놓고 접근해 보지 그랬어? 왜? 그거야 금메달 감이잖아. 아, 뭐 그런 생각도 없잖아 했었지. 하지만 나는 결혼의 순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꼭 자제했지.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거든. 응? 아무튼 넌 땡 잡았다. 어? 나 같은 남자 잡은 건. 그 많은 여자들 어째 집으로는 전화 한 통 없어? 집에선 아버지께서 끊으시고 어? 병원에선 전화 받는 여성들이 끊고 나만 하게 했어야지 어디. 분하겠네. 어이, 분하고 말고. 병원에선 왜 따? 여자가 여자 싫어하잖니. 난 특히 더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거든. 맘상해서 더 이상 못 먹겠어. 그만 일어나. 다 먹어. 아까워. 운동장으로 가. 또? 혼내줘야겠어. 사랑하는 아내, 아니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도 그래. 아내의 열등감이 이렇게 자극하고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. 그놈의 자존심은 치. 치? 발효! 무릎 꿇어!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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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얼마나? 하늘, 땅, 땅만큼. 거짓말인데. 야! 저기 아버지 엄마 저희도 다녀왔습니다. 예, 그럼요.